네, 그럼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앞서 보도를 보면 중국이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사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공조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. 그래서 좀 북한이 좀 중국을 노골적으로 좀 비판한 내용도 있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북한이 어제 오늘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굉장히 좀 강력한 입장을 내놨는데요.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 장단에 춤추는 게 그렇게 좋으냐, 북중 관계의 파국적인 결과를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. 네. 뭐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. 중국에 대해서 꽤 세게 얘기했는데, 그럼 미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? 네, 미국에 대한 반응, 먼저 이 외무성 반응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. 네. 미국이 우리와의 대결을 바란다면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. 네, 이 끝까지 가보자.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. 이 외무성뿐만 아니라 아태평화의 노동신문 등을 다 동원을 해서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놨는데요. 네. 이번 주 초에 외교관들을 총동원해서 뭐 전쟁할 테면 해보자라고 하고 나서 조금 좀 소강 상태를 보였었는데 이런 고심 끝에 다시 강경 입장을 내는 쪽으로 좀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.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사흘 뒤인 25일이 인민군 창건일이잖아요. 그럼 이때 좀 도발 가능성이 있을까요? 지금 방금 전에 보신 이 북한 반응을 보면은 뭐 핵실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사일 한두 발 정도는 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가능하겠죠. 이 함성렬 외무성 부상도 지난 18일이죠. 18일날 BBC 인터뷰에서 주 단위, 월 단위, 연 단위로 미사일을 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주 단위로 쏘겠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지난 일요일인 16일날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다음 일요일인 내일, 바로 내일 미사일을 쏠 거다 이런 예상도 가능하겠습니다. 하지만 이 지금은 이 북한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죠.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네. 지난 16일날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에서 언론 성명이 났단 말이죠. 네. 이런 걸로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. 따라서 북한이 어제 오늘 내놓은 반응이 좀 창피하지 않게 후퇴하는 그런 좀 방편의 일환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주면서 실제 행동을 하지 않는 뭐 이런 방편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. 지금 이제 인민군 창건기념일이 말씀하신 대로 25일, 그렇죠. 즉 내일 모레 글피 3일인데 이 3일 동안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가 이 4월 정세를 가름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도 좀 긴장 상태는 이어지겠네요. 네,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.